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온천을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줄 몰랐다. 목욕은 디지털 디톡스다라는 말도 있어. 디지털 기계를 들고 들어갈 수 없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 안소정입니다. 목욕을 기록하는 게 취미고요. 얼마 전 출간된 책 온천 명인이 되었습니다를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베프 온천 명인 제7843대 명인입니다. 먼저 저도 이제 회사원이다 보니까요, 이제 휴가를 잠깐 이용해서 남들 가는 것처럼 일본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그냥 시골에 온천 한 군데를 찾아갔는데 온천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온천에 있는 그 순간이 뭐랄까 되게 따뜻하고 고요하고, 그러니까 잡념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온천이 진짜 좋구나. 어릴 때 막연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한테 되게 좋은, 네, 적성에 맞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뒤로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온천을 다녔어요. 한편으로는 그쪽에 계신 이제 일본 분들이 목욕탕과 온천을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의 현재의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고, 저는 또 목욕과 온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기록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 명인이라는 건 우연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신 걸 보고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낼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88군데를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명인을 한 목표치에 달성했을 때쯤 주변에서 글을 읽고 출간을 좀 권유하는 말들이 많았어요.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간을 좀 고려를 하다가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했고요. 제가 직접.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엮여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회사원으로서 사는 삶 속에서 그 라이프 밸런스를, 워크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했던 것들이 정답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모든 분들이 목욕을 좋아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매번 온천마다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고 또 이제 진심으로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제 글을 썼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워라벨이면 라이프가 올라갔잖아요. 네. 워크도 올라가셨나요? 네, 얼마 전에 승진했습니다. 네.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어떻게 책을 써? 너무 힘들지 않아? 아니면 한쪽에 소홀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걱정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끝나고 무조건 가서 원고를 써야 되니까 회사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야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회사에서도 나름의 어떤 마음의 그런 짐이 돼서 사실은 책을 쓴다는 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한테 휴식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쉬는 거니까요.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온천이나 목욕탕이나 어쨌든 그 더운 물에 들어갔을 때 그 감각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피부의 허기라는 것이 있대요.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거나 쓸쓸함을 주로 느끼는 것들이 의외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온기가 없어서 네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햇볕을 쬐이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또 더운 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정서적으로. 저도 그런 치유의 효과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목욕을 하면서 조금 덥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씻고 나오면 다들 공감하시고 너무 개운하잖아요. 그 기분이. 개운할 때 뭐 우유 한 잔 마시는 거, 맛있는 밥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과거와 미래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현재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정말 온전히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회사원으로 계속 생활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저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다니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말 시간을 활용을 해서 목욕탕을 다녀오고 또 목욕을 기록하는 일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른 계획들이 살면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계속 목욕하겠다는 그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